분단 시대의 상징인 철책선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오두산 철책선이 민간에게 임시 개방됐습니다. 파주시의회와 시민들이 평화의 염원을 담은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반세기 넘게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오두산 철책선이 마침내 빗장을 풀었습니다. 분단 이후 65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통행이 금지됐던 철책선이 남북 간 화해 무드를 맞아 파주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수많은 기재 때문에 그동안 접근을 못했었죠. 오늘 시민들과 또 의회에서 먼저 남북교류의 협력을 무르익음에 발맞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군 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수차례 문을 두드린 결과 오늘의 개방을. 가파른 경사길을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강길을 따라 늘어선 철책길을 마주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가야 하는 오르막길이 험난하지만 때묻지 않은 자연 생태계를 만날 수 있어 피곤함은 잠시 잊어버립니다. 자연 상태가 상당히 이걸 잘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방하면 상당히 그 관광객들이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걷기 행사에 앞서 파주시가 한반도의 평화 중심 도시가 되길 바라는 파주시 의회와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됐습니다. 우리 파주시 의회 의원 모두는 남북 분단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파주가 통일을 희망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시회는 이번 임시 개방을 시작으로 철책선 탐방로 개발을 비롯해 오두산성 복원 등 안보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